스키나 숙지 학술대회가 1월 23일, 1월 25일 중간에 이제 현지 물류센터 하나로 TNS를 방문했고 하노이에서는 그 현지 기업인 학자와의 워크숍을 개최했고 25일에는 전인으로 해서 호치민 교통대와 운동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이렇게 해외를 간 거는 두 번째가 됐고요. 학술대회를 개최한 건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성물류통상연구관과의 공동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그 국내학술대회 공동개최 지원사업을 제출했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재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좀 격이 높은지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는지 최종 미선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지를 이제 발간하자 하는 것을 이제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별도로 우리 학회가 하는 것은 비용상 재원이 많이 필요를 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현재 그 정성물류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1년에 한 번만 공동으로 학술지를 해보자 해서 한 6월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계속 진행할지는 차기 회장단에서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30만 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을 직접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부두가 우리 서산대산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산은 현재 32만 5천 톤짜리 선박이 실질적으로 직접 돌핀에 접안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에 이어서 그리고 제일 그 선박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으로 광양과 부산 시항이 있습니다. 서산대산항의 물동량 처리 순위를 보시면 무역항의 전국 31개가 있고요. 물동량은 약 9,200만 톤으로 6위입니다.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 그리고 우리 서산이 되겠습니다. 인지도 때문에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산시 공직 시장할 때는 대산항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와서 대산항을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유리화물처리, 즉 위험화물처리량은 광양, 울산에 이어서 3위. 대부분의 물동량 중에 그러니까 6,500만 톤이나 위험화물, 즉 유류화물입니다. 탱커, 그리고 케미칼류가 많이 입출하는 항만입니다.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약 거의 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약 한 연간 7,000척에서 8,000척 사이가 입출항을 하고 있고요. 물동량도 꾸준히 늘어나긴 하지만 지금 근래 들어서 약간 소강 상태에 좀 있습니다. 7,800만 톤에서 8,500만 톤, 9,000만 톤, 지금은 9,200만 톤까지. 그리고 컨테이너가 보시다시피 약 10만 TU 정도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항만 정책의 대부분이 지표가 되는 게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일단 컨테이너 선박을 유치하는 데 좀 주력을 했고요. 처음 2007년도에 8,388TU, 즉 우리로 따지면 컨테이너선 만 TU짜리 한 척을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화가 나서 인센티브도 주고 파격적인 마케팅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1만 2000TU까지 우리 13배가 올랐었고 그런데 다시 또 사드보복 조치에 의해서 좀 떨어져서 작년도에는 약 9만 TU 정도 그래도 2007년도에 비해서 약 한 11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컨테이너 정리 항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모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부산, 광양 뿐이고 실질적인 인천도 중소형 선박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두 군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항로가 남중국 쪽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게 나가자면은 동남아 그리고 일본 쪽도 추가적으로 하나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6개사에서 7개 항로를 계속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화물 증가는 5.7%입니다. 근데 수출입의 증가는 0.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정 화물이 11.8%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화물을 견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한정 화물들이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입 화물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건 여러 다양한 지역에 이제 컨테이너 항만도 개발되겠지만 저희 제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한정 화물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동북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와 중국이라는 오른쪽에 보시면 전 세계 생산 및 소비 거점인 중국과 그다음에 세계 3대 경제 대국인 일본, 그다음에 북동 러시아의 관문인 러시아 중간에 있는 삼각지역에 있는
핵심 관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해운에서 얘기하는 메인트런포트라는 주요 기항 항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미주와 유럽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동북아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 GDP의 26%, 세계 인구도 20%,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항만도 성장을 하지만 중국 항만과 부산항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5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268개의 컨테이너 전기 서비스가 들어옵니다. 요만은 거의 이제 268척 이상이 부산항을 매주 계약한다는 거거든요. 미주를 보시면 이제 주당 53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유럽은 15회, 그다음에 일본은 73회, 중국 46회 이렇게 됐습니다. 부산항에서 북유럽까지는 대략 평균 30일 정도 로테담 기준으로 운항 그 기일이 걸리고요. 미국 산 롱비치항까지는 한 13.5일에서 5일 정도라고 저희가 할 때 13일에서 15일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신규로 진행하고 부산항 대교 안쪽에 무안무두 쪽하고 칠부들을 그 해안 클러스터 공지로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뭐 도심기능과 조화되는 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뭐 도심형 물류센터를 유치하다든지 아니면 오션 그 해양 플랜트 관련된 뭐 서플라이 기지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요즘 제일 많이 떠오르고 있는 뭐 레저 선박이나 요토 같은 수리기지, 수리전지기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 관련된 어떤 지식서비스 기능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이 그러니까 선석이나 부두별로 이렇게 글로벌 GTO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선사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유치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공공성을 가질 수가 없어서 단일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간 환적화물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올해부터 이제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해서 그 타부도 화물의 어떤 운송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항에 대해 부산항을 뭐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컨테이너 분들을 인수를 해서 우리나라 선사, 국적 선사들이 해외 거점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해외 터미널 뿐만 아니라 해외 물류 거점들, RDC 같은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는 유럽 로텐담 배후단지에 물류센터 하나 지금 건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우리로 치면 이제 오피스텔 비슷하게 이런 데들은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아예 출입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좀 더 다양한 그 수령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편의점에서 받는다든가 뭐 다른 형태의 공동으로 되는 걸 받는다 이런 거에 반면에 우리 이제 한국은 그 이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시장 진입 특성이라든지 우선 거래, 운임, 수입, 지출, 근로여건 등 특성들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 운행 시간에 차주 운행 후에 업무 시간이 있습니다. 뭐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차주 총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